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조성용 교수입니다. 저는 요로 결석과 전립선 비대증, 요로 기형 등의 이상 소견들을 내시경과 복강경을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요로 결석이라고 하는 질환은 콩팥에서 소변이 생기고 이후 요관, 방광, 요도 등을 포함한 요로라는 소변길에 돌이 생기는 병을 뜻합니다. 국내에서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 명의 국민들에 대해서 기관 유병률을 조사해 봤더니 매년 2.5%씩 결석이 더 많이 생기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잘 생겼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고혈압, 당뇨, 암 발생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나아지면서 최근에는 50대 이상에서 가장 잘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요도와 요로를 혼동하십니다. 요도는 요로의 일부분이고요. 요로 결석은 요로에 생기는 결석으로 칼슘석이 가장 흔합니다. 의료계 3대 통증이라고 알려진 결석통은 결석이 요로를 내려오다가 귀를 막으면 주로 발생합니다. 요로 결석을 허리 디스크나 단순 방광염으로 오인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다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속되던 통증은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결석이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이미 망가져서 증상조차 없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틴이라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콩팥은 양측에 두 개가 있고요. 한쪽이 망가져도 나머지가 정상이라면 이 수치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석과 관련한 콩팥 기능 평가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결석은 양측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양쪽 모두 기능 손상이 될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염증이 반복되고 돌이 자라고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증상이더라도 정기 검사를 꼭 권유드립니다. 자, 요로 결석이 생성되는 원인으로는 건조한 날씨, 고령화, 만성 질환, 유전 등의 가족력, 적은 수분 섭취, 소변 배출 곤란, 과도한 결석 성분의 섭취 등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식물 섭취 습관이 어떤지, 24시간 소변 검사는 어떤지 등으로 그 원인을 유추하게 됩니다. 물론 아쉽게도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섭취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그래서 결석 환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 몇 가지만 제가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젤리, 초콜릿, 카카오, 일부 차, 땅콩 같은 견과류 이런 수산이 많은 특정 음식은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짠 음식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의 칼슘 양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 그 제한 양이라면 6g, 즉 하루 라면 두세 개 정도의 나트륨 양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하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녹거든요. 그렇다고 3g, 4g짜리 과하게 고용량 섭취는 피하셔야 됩니다. 자, 육류, 생선, 달걀, 버터, 치즈 등도 과량 섭취하시면 소변에 칼슘이나 수산, 요산 등이 배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맥주는 결석 배출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뿐이지 수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서 평소에 많이 드시면 결석 생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정기 검진이라면 피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이 주로 시행됩니다. 결석 CT는 조영제가 필요 없고 결석의 크기, 위치, 개수, 단단한 정도 등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결석이 위치한 콩팥만의 기능을 따로 측정하도록 최근에는 핵약 스캔도 시행이 됩니다. 자, 결석의 크기가 작거나 콩팥의 위치에 변화가 없고 증상이나 염증이 없다면 굳이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석이 콩팥 안에서 자라거나 증상 혹은 염증을 유발할 경우에는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5mm 이하 작은 결석이라면 한달 안에 자연적으로 배출될 가능성은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다만 크기가 크더라도 요산석과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녹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칼슘석이나 다른 돌과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다 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C자형 기계에서 충격파를 고루 발생시켜서 한가운데 위치한 결석에 에너지가 모이게 함으로써 결석을 분쇄합니다. 문제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시술이 합병증도 전혀 없는 간단한 시술만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석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예전처럼 개복 수술로 배에 큰 상처가 나고 출혈이 엄청 심할 것 같지만 요즘에는 결석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꽃이 구부러져서 콩팥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결석을 제거하는 연성 내시경 수술법은 국내 2001년도에 소개됐습니다. 1회 성공률도 80%가 넘게 발전을 했는데, 이 감염, 요관 협착,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콩팥 내 결석이 2cm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옆구리에 구멍을 내서 콩팥을 관통시켜서 결석을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이 국제적인 표준 치료입니다. 최근 10년간 최소침습 내시경 수술을 열심히 보급시키면서 심각한 합병증도 1% 이하로 많이 안전해지긴 했습니다. 요로 결석은 말씀드린 대로 발생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아서 재발이 잦은 편입니다. 소변길에 결석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조직이 변성되기 때문에 결석을 제거하더라도 소변길이 좁아지는 요관 협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약 10%의 환자들에서는 결석을 모두 제거하고 재발이 되지 않았어도 콩팥 기능이 점차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지 통증과 발열 등의 증상만을 없애는 것이 요로결석 치료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응급 상황을 치료하고 콩팥 기능을 보존하고 이러한 요로결석을 가치 중심으로 관리하는 밸류 베이스 헬스케어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만 의료진과 환자가 조금만 더 요로결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데 오늘 제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조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